야, 이거 진짜 가자. 줘봐. 야, 줘봐. 야, 은영, 은영, 바꿔줘봐. 이 자식. 나, 나 안 돼. 은영 씨, 은영 씨. 아무래도요. 은영 씨와 저와 만난 건 아마 인연인 것 같아. 은영, 은영. 어머,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. 웬일이니, 웬일이니. 아, 저기요. 아, 저도 상주 씨를 보는 순간 이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잠시만요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봐. 야, 어때? 애들이 좀 믿는 것 같아? 잘 모르겠어.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몰라. 그래, 너 그건 좀 아니. 아, 어머, 뭐 저도 그런 생각. 뭐야, 이게 좀 제대로 해봐. 야, 누군 제대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러냐? 연애를 해봤어야지 알지. 연애, 그래, 그건 그래. 아이고, 그럼 닭고기 먹으면 되지. 그걸 갖다 일일이 나면. 아이고, 예, 얘들아 축하한다. 너희 둘 다 그 소개팅 잘 됐다면서. 어, 쟤 별일이야? 야, 민우야, 너 머슴 들 거고 하고 있겠지? 입새 너 빨리 10만 원 내놓으셔. 됐어. 야, 근데 니들 진짜야? 이렇게 둘이 한 방에 잘 됐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? 아니, 이상하다니. 그럼 얘네들이 잘 된 것처럼 연극이라도 한다는 거야? 아, 그 참. 아, 얘네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니? 그렇다고 누가 속을 사람이 있냐고. 맞아. 너희들이 바보냐, 속게. 미안해, 괜히 의심해서. 우리 효진이 또 남자친구 하나 빨리 만나야 될 텐데. 얘가 말이야, 그 성질 더러운 거 빼놓고 얘 지금 괜찮나 봐. 이른 아침 가난한 이거 내 전화기 나를 남습니다. 오후에 뗀 심정 속에 지금 왜 그래?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담겨있습니다. 괜히 내게 가지고 아까운 10만 원만 버렸어. 어때? 그러게, 그러게. 왜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냐, 이거 참. 민아! 네? 가서 커피 한 잔 더 뜨뜨뜨 뽑아오느라. 알겠습니다, 이거 많이. 야야야, 아무리 내기를 하지만 너무 힘든 거 시키지 말아라. 아이고, 약속은 약속이네, 내 맘이. 야, 야! 네 앞으로 꽃이 배달돼서 이거 상준이가 보낸 거래. 오, 진짜야? 우와. 야, 너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좋겠다. 웬일이야? 아무래도 진짜네, 네가 뭐.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. 우와. 아, 아, 당연하지. 어머, 웬일이야. 역시 상준 씨는 뭔가 아는 남자야. 이 냄새 좋다. 이 누구 왜 때문에? 나 이거 하나만 가져도 돼. 어머머, 얘 얘네들 야야 나 뽑아. 됐어. 어때? 이제 애들이 좀 믿는 거 같지? 응, 그런 거 같아. 야, 앞으로도 들키자기 잘하자. 아,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멋슴. 오. 야, 점심 뭐 먹을까? 에이, 그냥 식당 가지 뭐. 어야, 니들 애프터는 안 하냐? 응. 애프터? 그래, 원래 처음 연애할 때는 그냥 맨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맞아. 그런 건데? 맞아. 아, 내 전화기. 아, 참. 아, 참. 야, 전화, 그런 말 없어? 그 친구가?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어머, 어머, 상준 씨. 어? 네. 영화요? 어, 지금요? 재현아, 너 갈수록 연기가 느는구나. 아주 좋아요. 저도 보고 싶어요. 예, 그럼 그럼 빨리 갈게요. 네. 근데 나 먼저 갈게. 어머, 네. 야, 잘 가. 아, 저기요. 그럼요. 저는요, 은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영화든 상관이 없습니다. 예. 누구야? 알겠습니다. 어머, 야, 동근아, 잘 가. 가라. 아, 이제 우리 뭘 하냐? 이제 이 데이트를 할 때는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거. 아저씨! 아,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! 야, 앞으로 우리 집 자주 와야 돼! 나가자, 아저씨, 안녕! 그래. 밀려온 거였냐? 당연하지, 내가 산주 하나냐? 아, 어찌됐거나, 우리, 아. 영화부터 볼까? 영화 그거 뭐냐? 그거 참 재밌겠는데. 야, 야, 무슨 12월에야. 그런 거 재미없어. 나 그런 찔찔 자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해. 있잖아! 그 에디 머피 나오는 거 요즘에 그 재밌는 거 하나 들어왔다 그러던데. 너는 맨날 말도 안 되고 뭐 깨부수 이런 영화나 보더라 너는. 야야야, 그런 너는 얼굴 생긴 거랑 맞지 않게 그냥 무슨 멜로 영화를 좋아하냐? 무슨 남자애가.
아유.